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억양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담긴 북한군 파병 영상이 또 공개됐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핵 보유국에 도발했다며 괴멸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위협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한계 의원 20여 명과 만찬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한 지 하루만으로 한 대표는 사안의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춘천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9명이 대피하고 닭 17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전북 군산에선 조업 중이던 60대 선장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장 가능성이 없는 비상장 주식을 최대 300배에 팔아 55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100원짜리 주식을 최대 3만 원에 팔았는데 피해자만 280여 명에 달합니다.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상 상강인 오늘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